5G가 비중이 높아서 아직은 가는 종목은 들고 가는 거고요. 그죠? 예. 주가가 폭락하고 나라 전체가 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주위 사람들이 모두 주식 투자한다고 흥분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삶의 행과 불행이 반복됐듯이 경제도 항상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고 주식시장도 상승장과 하락장이 끊임없이 반복되더라. 내리막길 있으면 언젠가는 오리막길이 있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세상 진리 중 만고의 변함없는 참 진리다. 그죠?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내려가는 일이 있고,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올라가는 일이 있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주식은 매일 올라가기만 한다 그러면 영원히 주식 못 들고 갑니다. 또 돈을 벌 기회는 영원히 없어요. 주식은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님, 주식은요, 돈을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갑니다. 더전비전. 360%를 내고서 뭐라 그러냐. 아, 정말 징글징글해요. 왜 그렇지? 아, 전문가 옛날에 추천해, 2015년에 추천해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오는데요. 2015년 욕이죠. 아, 박스권 돌파하면 매수하라. 아유,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돈을 그냥 맨날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는데, 아, 여기까지 올 동안 제가 360% 들고 오는 동안, 진짜 수도 없이 돈을 줬다, 뺏었다 하는 거예요. 줬다, 뺏었다는 걸, 그걸 못 참아서 여기까지 못 들고 왔어요. 이제는 잘 들고 갈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360%를 했어요. 그저 떨어지면 두렵고, 좋은 주식은 떨어지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실 종목을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늘 주가는 이렇게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거의 개인들이 참을 수 있을까? 이걸 참을 수 있다면 고수지. 그죠? 이걸 참을 수 있다면 고수다.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멋진 말인데,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독서하면 꿈을 이룬다. 책을 한 권을 읽은 사람은 책을 두 권을 읽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시장은 언제나 공포와 탐욕으로 점철된 곳이다. 시장은 탐욕과 공포, 탐욕과 공포, 탐욕과 공포, 탐욕과 공포,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탐욕이 생기고, 그죠? 떨어지면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전문가님 떨어지는데 자를까요? 아니, 일단 전고점까지만 참아보자. 전고점까지 참아보자. 저면 참까요? 예, 참아요. 그랬더니 또 올라가네. 이걸 어떡하냐? 어디까지 들고 갈까요? 네, 꿀벌님도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들고 갈까요? 모릅니다. 갈 때까지 가요. 아,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까요? 예, 추가 매수하세요. 참 기가 막힌 자리에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아, 이제 흔들려갖고, 어제도 죽겠는데, 어떡해요? 아이, 그냥, 지키세요. 전고점 지키면 뭐또 가겠지. 그랬더니 또 떨어지는 것도 참아냈어. 또 가. 이게 뭐예요? 주식이. 돈을 줬다 뺏었다 계속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기업이 돈을 잘 벌냐.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벌면 아주 땅굴로 가서 지하로 가버려. 바보세요. 돈을 못 버니까 태어나서 신규 상장으로 태어나가지고요. 그죠? 가다가 뭐요? 사장이 횡령 배임해서 66억. 그러다가 급등 나와서, 그죠? 다 털게 만들어 놓고, 샥! 도망가 버려. 그죠? 기관위금도 샥! 도망가 버렸어. 야, 기관위금도 그냥 죽으라 팔았는데. 개미들은 죽어라 샀다가 이거 새로 나왔으니까 끝내주겠다. 신규 상장 뭐 좋다고 그냥 시초가 깨고 내려가는데 빨리 도망가라니까 안 도망가고 더 사다가 아유 내려왔어. 희망의 내리막길 내가 사면 또 올라갈 거야. 아니야. 떨어지다 또 올라갈 거야. 또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분명히 올라갈 거야. 그냥 희망의 내리막길 가다가 상장 폐지.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이제 갑니다. 어디 땅굴로 내려갑니다. 돈한 푼도 못 벌. 사장은 횡령하고 아주 이게 큰일이야.
불쌍한 개인들만 이런 거 사가지고요. 그저 이렇게 적자 기업에 그냥 맨 돈 한 푼도 못 버는 데 가서 차트로 간다고, 급등 나간다고 이걸 쫓아가서 차트로 대응하면 돈 번다고, 그냥 여기 가서 쫓아갔다가 그냥 물려가지고 우당탕 퉁탕 떨어지니까 물려서 상장 폐지 갑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해결책 없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이걸 보고, 그죠? 이 돈을 이렇게 못 보니까, 그죠? 태어나서 한 번 주가도 못 가는 걸, 태어나서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라 개인들은 삽니다. 혹시 이게, 그죠? 차트가 이게 급등 나가지 않을까? 여기서 사면 급등 나가지 않을까? 또 매수. 아니야, 떨어지면 또 본전 찾을지 모르니까 추가 매수해야 돼. 기업이 좋은 일 벌어지지 않을까? 내가 희망을 또 가지.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다가 한번 번쩍 들어서 빨리 팔고 도망 나와야 되는데 못 팔았어. 어떻게 깡통. 여기 물렸다. 나 물렸다. 그러시는 한 분은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에 따라 자신이 과도한 자신감이나 지나친 신뢰가 옳다고 생각하고 억작같이 악착같이 더 사는 거예요. 본전 혹시 오지 않을까? 추가 매수. 혹시 본전 오지 않을까? 추가 매수.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들여다봐야 돼. 종목을 들여다보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남의 판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왕쳐봅니다. 내가 가장 못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못하는 방법, 내가 돈을 계속 잃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못하는지, 자기가 못하는 걸 뒤집어버리면 여러분의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오답을 찾으면 틀림없이 정답을 찾아낸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돈을 못 벌어서 그거 왜 그러지? 그 이유를 찾으면 여러분은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뒤집어버려봐요. 지금까지 하던 행동을 뒤집어버리면 정답이 보이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올바른 이성으로 냉철한 판단력이 발동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공부를 하나도 재무 분석을 배운 적이 없다. 그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차트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으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재무 분석을 안 배웠으니까 전문가의 전적으로 전문가는 100% 아닙니까? 이렇게 믿어서 매수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 나는 차트를 많이 배웠습니다. 차트가 전부인 줄 알아서 투자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죠. 재무 분석도 배우고 차트도 배우고 심리적으로 배워야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선택했으니까, 기업이 망할 소지가 있는 기업을 선택했으니까 잘못됐잖아요. 재무 분석을 한 번만 봤으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안 사야 되고, 차트는 계속 내리막길 가는데 안 사야 되는데도 계속 더 산다.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죠.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는 건 좋아도 떨어지는 종목은 절대로 더 사면 안 된다. 그런데도 사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꾸준히 들고 가야 돈이 되는데, 아이고, 그죠? 조금만 나가면 뭐 쫓아가서 급등 나간다고 있는 대로 질러버리고, 그죠? 나만 빼놓고 갈 것 같다고 그냥 쫓아가서 사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는 게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문가가 100%라고요. 그런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도 아직 전문가가 100%라고 믿는 사람도 여기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잃는 거예요. 템플터 절대 100%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대로 된 공부를 여러분이 해야 전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전문가 절대로 검증 못 해요. 그죠?
전문가 검증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주식을 알아야, 저 전문가가 진짜 좋은 주식을 추천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축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고, 그죠? 좋은 주식 갖고 갈 수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지만, 부실 종목을 추천하는지, 좋은 종목을 추천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맨날 이것만 했는데, 졸업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홀로서기가 됩니까? 전문가가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 길이는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내가 주식을 사보지도 못하는 거지. 독서는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수많은 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뭐, 그죠? 최소한 이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No! 성공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었다? 오케이. 참 재밌죠. 그죠? 책을 많이 읽었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책을, 근데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왜 그렇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거기에 책에 있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 종목도 보여요. 그죠? 정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모비스 끝났다고. 지난번에 현대 정의선 부회장이 충주에서 2030년 수소차 비전 발표했을 때 템플턴 식구로는 매수 들어간 겁니다. 역발상이죠. 아, 주가 폭락해서 끝났다고 그럴 때. 사라. 매수 들어간 거예요. 자동차 매출이 뭐 어떻게 돼서 뭐 외제만 팔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안 팔린다더라. 온통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우리 매수 들어가라. 기회 온다. 쭉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일진 모티를 얘기해도 괜찮은 거. 남들이 관심 가지 않을 때 역발상으로 매수 가다마라. 좋은 일 벌어진다. 추세 전환했다. 전기차가 나갑니다. 수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업황의 변화와 실적 증가를 살펴보면서 간다. 일진 모티를 오늘 올라갔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올라갔네. 아, 이 며칠째 올라간 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상승. 이야, 전문가님 어떻게 추천한 거예요? 5일째 상승. 간다. 간 거에 대한 믿어라. 아, 그랬어요? 어휴. 아, 제네시스 차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죠? 진짜 좋더라고요. 오히려 BMW보다 더 낫다고 자동차 매니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자, 어쨌든 근데 이렇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발 전기차 사라 그러면 미리 사주는데도 안 사. 미리 사주는데도. 그죠? 웬일이냐 이거. 저도 모릅니다. 웬일을, 집안일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쉬었어. 나는 쉬었으니까 이제 가야지. 그죠? 요게 멤브레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필터 없는 멤브레인, 물로다가 공기청정을 할 수 있는 멤브레인 방식이에요. 나노 멤브레인 방식이 이 기업이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크린앤사이언스는 부직포를 이용한, 그죠? 예, 공기청정기라고요. 그죠? 자동차에 필터가 들어가는 게 다 크린앤사이언스가 만드는 거지만, 얘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자, 어쨌든 잘 남아가고 있지요. 템플턴이 우리 유료원들을 사주면서 좋은 일 벌어진다.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집니다. 그죠? 자, 오늘 꼭 사야 될 종목이 하나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유료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자, 지난번에도 그죠? 무료 방송에도 유튜브에서도 제가 솔브레는 얘기를 했는데 사봤는지 두 번째 나갈 때 이미 제가 유튜브에다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 나갈 때 이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샀으면 여러분은 두 번에 걸쳐 수익을 냈겠죠.
알려줬는데도 못 사봤지요. 뭔 얘긴지 몰라서 못 샀다. 자, 가르쳐줘도 안 사고 저만큼 올라가면 그때 가서 사니까 주도주 간다 그러면 끊임없이 얘기하면 예, 5G가 주도주 간다 그러는데 5G 안 사고 가서 이상한 것만 전부 사요. 대형 우량주라고 그것만 사고 있어요. 5G 저렇게 올라가는 동안 세상에 OE솔루션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쳐다만 보고요. 그죠?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대형 우량주만 사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가는 동안 뭘 보고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주도주 간다고 5G가 간다고 제가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서 아마 그저 몇 달도 지났어 몇 달도. 그런데 이런 건 못 사요. 어디 가서 사죠? 맨날 대형 우량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나 사고 있어요. 이게 수익이 얼마인지 상상을 해봐요. 가르쳐줘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었으면 이걸 샀을 거 아니에요. 이 수백 프로 나가는 동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어요. 341% 나가는 동안 오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슨 또 뭐예요? 무슨 무슨 예? 삼성물산 삼성이 여러분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요즘 잘 나가는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제일기획. 와 정말 정말 잘 나가죠. 정말 잘 갑니다. 템플턴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죠. 파리의 에펠탑에다가 30년 만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한글 광고를 때렸다. 누구 때문에? BTS 때문에. 맨날 영문 광고였는데 한글 광고를 딱 때렸다. 오. 따라서 이거는 더 좋아질 거다. 가지고 계속 가라. 계속 하고 있죠. 야금야금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사보지도 못하고요. 그저 떨어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목매고 있어요. 그죠? 삼성물산, 그죠? 삼성전자, 삼성생명. 아이고,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삼성생명. 그죠? 자, 보세요. 삼성생명. 아. 저건 안 사요. 삼성생명 사고, 뭐, 삼성화재 사고. 삼성이 왜 이러냐, 삼성들. 삼성들이 왜 이러는 거야, 전부 다. 그죠? 예? 삼성물산. 이게 다 좋다고, 우량주라고, 그냥. 다 물고 늘어져갖고,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는데, 그죠? 이런 거 사고 있으니까 저런 거는 무서워서 사보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는 거죠. 내 포트에 담아야 될 종목은 하나도 못 사보고요. 너무 몰라,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으니까 내가 못 사잖아요. 너무 올랐어요. 자, 이렇게 가더라. 투자자들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어우, 송원사는 어제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아이고. 이게 또 뭐, 그죠? 이게 또 뭘 만든대, 또. 그죠? 시가객을 만든대. 뭔 시가객이에요? 그죠? 네. 시가객을 송원사람이 또, 예, 시가객을 만들어서, 그죠? 누구하고 똑같이요? 그래서 또 오늘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예? 시가객이 뭐예요? 예? 아, 참. 이런 것들이, 애칭가스잖아요. 애칭가스. 그죠? 예, 애칭가스가 시가기기라고 그래요. 그것을 만드는 기업들. 예, 아모르주식님.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또 산소가스라고 뭐 나오던데? 그죠? CO2라고 써있더라고. KCTEC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예, KCTEC도 나가요? 예, 어쨌든 우리는 옛날에 KCTEC에서 돈을 워낙 많이 벌었어요. 160% 먹고, 그게 KCTEC하고 KEC하고 구별됐죠, 그죠? 예. KEC하고 KEC. 그죠? 올라오나요? 네. 그다음에 얘가 여기서 제가 팔고 어디로 가라? KEC로 갔어요. KEC. 돈을 많이 KEC으로 갔을 때 많이 벌었어요. 분리하기 전에 기업. 그죠?
많이 벌었어요. 이게 원래 그죠? 여기까지. 자야님 어서 오세요.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 자, 무료방송에 자주 오면 정보를 받는데 못 오셨어요. 바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엄청나게 해서, 아유, 여기서 한번 이격 났다고 잘랐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다가 액면 분할 나온 거예요, 여기서요. 액분했죠. 기업 분할. 자, 어쨌든 여기서 자본 감소한 날, 이날이 액분 들어간 거예요. 그죠? 자, 또 봅니다. 네,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그럼 사셨어요? 종목 샀으면 대박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제, 그래서 송원산업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떨어뜨렸네요. 어이구, 반짝 올라갔다 떨어뜨렸네. 자, 괜찮지요? 예, 또 봅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데, 뭐, 그죠? 일본이 바로 취소할까요? 어제, 오늘 뉴스한, 뉴스 들어,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취소할 일 없다. 그래, 니네 한번 일본 죽어봐라. 템플턴이 그런 거지. 니네 한번 죽어봐라. 너 죽고 나 죽자. 좋은 기업은 주가가 하락해도 이렇게. 들고 갔더니 또,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아유, 전문가님, 그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시스템 매매로 많이 먹으세요. 오늘 떨어뜨렸네. 그죠? 시스템 매매로 설정해 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오늘 잘렸겠네. 여기 뭐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뭐. 그죠? 자, 이런 것이 주식 투자예요. 시스템 매매하라. 안 해. 가르쳐줘도 안 해요. 진짜로요. 까먹어요. 졸업하고 나면 다 까먹어. 그래서 주가 상승은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는 것만큼 강력한 호재는 없다. 주가 상승은 차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 상승은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는 것만큼 강력한 호재는 없는 거예요. 보물들이 돌이 아닌 보석으로 볼수 있는 안목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재무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자세히 분석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죠? 뭐, 농부처럼 투자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벤저민 그레엄이 그렇게 얘기하죠. 또, 피터 린치는 뭐라고 그래요? 주식 투자를 재무 분석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행동은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행위와 같다. 그럼 차트쟁인 최후의 예언을 쓴 누구죠? 그랜빌은 뭐라고 그래요? 차트쟁이는 이미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은 뭐죠? 예, 이미 주가의 실적은 다 반영됐다. 그러니까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적을 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실 기업을 매수해서 깡통으로 가는 길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차트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가의 실적은 이미 다 반영됐으니까 재무 분석은 볼 필요 없다. 그건 차트쟁이 얘기입니다. 그럼 템플턴은 어떤 방식이냐? 차트와 재무 분석을 철저히 하고 간다. 누구 방식이에요? 알렉스님도 어서 오세요. 윌리엄 오닐 방식입니다. 그죠? 윌리엄 오닐 방식. 켄슬님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임을 찾아가는 것이 누구 방식이에요? 윌리엄 오닐 방식입니다. 가치 투자의 기본은 존 템플턴의 방식이고 차트는 윌리엄 오닐 방식을 따릅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종목으로 인해서 감자나 그 다음에 상장 폐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무 분석은 철두철미하게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 그렇게 좋은 종목을 샀다면 얼마나 버티고 할수 있는 힘, 그것이 심리적 분석이잖아요. 용기와 배짱을 들고 갈수 있는 이유가 돼야 수익이 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우량감자가 재탄생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재무분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고 분식회계도 어렵죠. 지금 뭐 파세코가 그죠? 예. 에어컨이 잘 팔린다고 그죠? 창문형 에어컨이 잘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떴죠.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별로 안 사고 개인들만 또 바글바글. 1주 동안 만 대를 팔았다고 그래요. 홈쇼핑에서. 자, 순이익은 어떤 기업이 출자 전환 부채 탕감도로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턴어라운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좋은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끊임없이 그렇게 유튜브에다가 가르쳐줘도요. 여러분 그거 안 봅니다. 뭘 보죠? 전문가가 뭐 차트가 어째서 뭐 어째서 그러면 차트만 또 올인하다가 또 감자당하고 상장 폐기당하고 그때서야 아유 재무 분석을 할 걸. 재무 분석 들어갔어야 되는데 템플턴의 얘기가 머릿속에서 맴맴도네. 왜 나는 말을 안 들었을까? 그러다가 깡통나는 일을 수도 없이 봅니다. 그죠? 추락하던 주가가 일정한 가격 수준 아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멈추고 횡보해지는 기간 조정을 흐름을 보일 때 여러분은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고 그러죠. 그죠? 모든 악재가 주가에 반영되고 나면 주가는 더 이상 일정한 가격에서 그죠? 변동을 보이지 않고 더전 비전이 이제 더 이상 하방 경직성으로 안 빠지겠구나. 그죠? 하방 경직성으로 안 빠지겠구나. 역시 옆으로 쓰다가 딱 올라가면서 넘어가네. 어우, 안 팔아. 안 팔아.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제 방에 있는 두 분이, 그죠? 또 졸업한 회원도 제 거는 잘랐습니다. 여기서. 아내 거는 아직도 안 잘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수익이 얼마나 추가 매수해서 지금이 괜찮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추천해갖고 지금까지. 자, 알렉스님 들어오셨는데, 알렉스님 이거 사보셨나요? 이거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요? 그죠? 제가 과거에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아, 나못 샀어요. 그죠? 이렇게 들고 갈수 있으면 고수지. 대단하죠? 우리 방에 식구는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의 식구들은 없어. 다 잘랐기 때문에 없어요. 수백 프로를 들고, 400%를 들고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 내는 사람이 있죠. 자, 이후에 기업의 변화 속도와 과정, 주가의 반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모색해 보면서, 아, 좀, 저점만 깨지 않으면 들고 가보세요. 자, 저점 깨면 그냥 차익 실현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 안 하죠. 그죠? 또 돈이 들어오는데. 자, 그래서 직전 분기뿐만 아니라 실적을 분석할 때도 직전 분기뿐만 아니라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해서 수치를 비교해 보고, 아,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구나. 그럼 이 종목은 더 들고 가야지. 이렇게 자신감과 용기와 배짱을 갖을 때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을 매수하는데 5년 동안 꾸준히 주당 순이 꾸준히 증가했다면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실적 호전인지를 우리는 분석해야 되는데 맨날 뭐 ROE, PBR만 하고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유보율이 팍팍 줄어들고 있는데 왜 줄어드는지도 몰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죠? 좋은 기업에 동업하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좋은 기업을 담으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장한테 영원히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죠. 그죠? 좋은 기업입니다. 매수하면 좋은 일 벌어집니다. 기업 가치가 재상승하면 순서를 주가보다 재차 상승해서 수익을 주는데도 부실 종목이라고 매수, 뭐요? 부실 종목을 매수하고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 떨어져서 또 나갔습니다. 오늘 나갔나 모르겠다. 아, 이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좋죠. 좋은 종목입니다. 빠지지도 않아. 이런 걸 갖다 뭐라 한다? 하방 경직성이다. 안 빠지네요. 뭔 일이에요? 예, 좋은 기업입니다. 예. 그죠? 오, 떨어졌었는데 또 나가서 나는 수익만 깔고 가네. 자, 정고점 돌파하면 더 좋은 일 벌어지겠죠. 한번 돌파했다 내려왔으니까 이번에 돌파하면 이제 멀리 가겠네. 그죠? 멀리 가겠네. 이것이 우리가 하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저평가 종목을 안 사고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이런 거는 겁나서 못 사고. 그죠? 이런 건 많이 올랐다고 겁나서 못 사고. 어디 가서 사지요? 네이처셀은 싸다고 뭐 100만 원 간다. 뭐 또 신라젠은 80만 원 간다. 여기다 대고 80만 원 간다고 여기 가서 사요. 그죠? 이건 80만 원 간다고 가서 일단 질러버리고요. 그죠? 맞아요? 예. 이건 80만 원 간다고 가서 여기 쫓아가서 질러버리고. 이런 싼 거는 여러분이 사서 묻어두라고 그래도 무서워서 못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게임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지는 게임. 왜 비싼지를 알아야 돼요. 비싼 거를 비싼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그런 데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TV 주식을 몰라도 좋다. BJ들이 돈을 너무 잘 번다. 강력하게 보유하라. 유튜브에는 여기서 처음 추천했는데 여러분이 갖고 갔나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들고 가서 또 떨어져서 또 나가. 아휴. 매수한 종목은 하락하는 종목을 물타기 하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에 불타기를 해라. 이것이 명인들의 방법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기업을 믿음으로 보유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유하라 그랬더니 그런 건 다 잘라버리고 차트가 급등한다고 부실 종목 가서 만지다가 원위치 돼서 돈을 다 잃어버려. 요런 거 사려면 죽어도 안 사. 그죠? 요런 거 사면 이게 수백 프로가 나갔잖아요. 어, 그래요? 왜? 네. 아프리카 TV. 그죠? 아프리카 TV 또 나가네. 아니, 이 샀으면 봐봐요. 그냥 꾸준히 들고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해놓고 동업회로 그냥 묻어놓고 210%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사고 가서 뭔 사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사요. 부실 종목. 그죠? 이런 거 가서 급등 나간다고 이 상한가 먹으려고 갔다가 그죠? 박살나는 게 상한가 먹으려고 갔다가 상한가 가면 몇 프로 먹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100% 먹는다고 뭐 하냐고요. 가다가 또 고꾸라지면 이제 아 괜히 샀어. 아휴 괜히 샀어. 꽝이야. 몇 년 동안 꽝. 그죠? 먹은 게 없어. 이거 상나갔는데 빨리 잘라 먹지 못하면 원위치 됐잖아요. 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종목 사라고 이렇게 이런 거 가르쳐 주면 그냥 꾸준히 뭐요? 2년 동안 그냥 가고 있네. 210%. 저절로 부자가 되잖아요. 내가 일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지가 알아서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나는 뭘 했어요? 여기다가 저축만 해놓고. 알아서 네가 돈 키워. 나는 아는 바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돈 키워줘. 그 진짜 돈을 키워줘서 여러분한테 돈을 차곡차곡 나눠주는 기업이잖아요. 이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 가서 이런 거 사가지고 급등 나간다고 이걸 먹으려고 그랬다가 그죠? 결국은 원위치 와가지고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 그죠? 왜 이런 거 왜 사요? 그럼 돈 버냐? 돈 한 푼도 못 벌어요. 뭘 돈을 벌어요? 맨날 영업이 적자죠.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러면 이건 또 이게 사요. 차트가 급등 나간다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맨 차트가 뭐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양음양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떻게 돼서 돈 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돈 못 봅니다. 진정한 동업자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가만히 가져가면 돈이 일하게 하면 알아서 돈을 나눠줘요. 이걸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유 오늘도 급등 먹어야 돼. 전문가님 급등 나갈 종목 없나요? 급등 나갈 종목 없나요? 급등 나갈 종목 주세요. 급등 나가야 됩니다. 그죠?
자, 돈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천천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나요? 이렇게 시간이 잘 가냐? 자, 이게 또 뭐예요? 아프리카 때. 얘는 뭔가요? 제 일기 아까 봤죠? 종목을 추천해서 강력하게 보유하긴 이유는 삼성이 30년 만에 프랑스 에펠탑 광고판에다가 방탄소년단을 한류 열풍의 한글 광고판을 갖다 설치했어요. 아이, 프랑스에도 한글을 배우려고 하죠. 아우성이야. BTS 노래 따라 하려고요. 예? BTS 노래를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한글을 필수적으로 배우는 거야. 아,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기요, 팝송을 배우려고 해서 죽어라 팝송 틀어가서 있죠. 밤을 잊은 그대에게 틀면서, 그죠? 열심히 귀에다 꽂고서 그거 들어가지고 영어 따라 하느라, 아휴, 똑같아요. 프랑스 애들도 BTS 영어, 그죠? 페이크 러브 들으려고 아우성 치고, 그죠? 열심히 한글 배워갖고, 따라하느라, 그죠? BTS가 노래 부르면 같이 따라, 한글로 따라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뭐죠? 그, 노래 자랑하는 그, 뭐요? 거기서도 보니까 영국인 여자애가 나와서, 그죠? BTS의 페이크 러브를 부르더라고요. 그 이게 한국말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 한류 열풍을 만들었는지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나라만 잘만 이끌어주기만 하면 이 나라가 정말 축복받은 나라로 엄청나게 성장할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뿐이에요. 참,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데. 그죠? 자,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믿어야지 뭐. 자, 사이버 결제 참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기업을 강력 보여라. 단기 이익에 취하지 마라. 역시 뭐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우, 또 나가네. 도가. 그죠? 도가. 아이, 얼마나 좋은 자리일까 이게. 이런 사는 자리가. 사무 그냥 들고 가. 아유, 전문가님 많이 났어요, 수익이요. 자랑해, 자랑. 그죠? 자, 이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다. 또 뭡니까? 코엔테. 아, 떨어지면 어때? 좋은 종목을요. 71만 주까지 산다는데, 누가? 회사에서. 이거 원래 약속한 거예요. 언제? 요때에서. 액분 나오면서부터 시작한 게 뭐예요? 코엔텍이 71만 주를 사겠다. 71만 주를 사겠다가, 이날 발표해서 뻥 나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고요. 이날 71만 주를 확보하겠습니다. 시장가로 매수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얼마 갔어요? 아, 이걸 떨어진 거라고 이걸 걱정을 해요? 아니, 이걸 시장 조정이라고 걱정하냐고요? 이건 조정도 아니야. 길쭉하게 이렇게 나와 깜짝 놀래지. 그죠? 71만. 지금 몇 주까지 확보했을까요? 그몇 주까지 확보했나 한번 볼까? 59.29%. 아직도 남았네? 아직도. 71%까지 산다 그러니까 이제 60% 잡고 11% 남았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주가는 끊임없이 가더라. 그럼 템플턴에 싣고 팔았을까요? 2017년 2월 달에 샀는데, 어우, 안 팔았죠. 자식한테 물려주라. 절대 팔지 마라. 그러죠. 자식한테 물려주라. 어디까지 갔나요? 네, 290% 나 있네요.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부실 종목 가지 말고 좋은 종목 사. 하락하는 주실 종목을 버리고 상승하는 종목은 더욱 키워라. 장기 투자란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손실 난 종목을 투자해 손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는 주가가 하락했대서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야.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다면 바로 그때가 주식을 처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 너무 올랐어.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야. 나는 여기까지만 먹지. 그럼 잘라도 되는 거예요.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어. 기업 가치가 너무 고평가됐거나 처음 매수한 이유와는 달리 실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악재가 나왔다든지, 그죠?
예,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 투자 기업의 성장 전망 등 기본적인 매수 요인이 사라졌다든지, 근본적으로 변했다든지, 더 좋은 조건의 신규 종목이 출현했다면, 매입 금액이 없을 때, 어떻게요? 또는 주시장 전반에 커다란 위험이 감지할 때, 어떻게요? 비중을 늘리는 거. 현금 비중을 늘리고. 그죠? 실제로 그러고 보니까, 어허! 이 종목은 더 사야 되는 거네? 가만 있어봐. 솔브레인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락하는 종목을 잘라서라도 살걸. 안 샀어. 그랬더니 더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평생 친구 사귀듯이, 친구 사귀듯이 해야 된다. 그저 연간 목표를 20% 정도를 잡으면 부자 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많이 안 하고 20%만 낸다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100%가 나기도 하고 40%가 나기도 하고, 그죠? 이것이 시장이에요. 그렇게 가면 되는데 안 갑니다. 나못 들고 가요. 당신이나 들고 가. 나못 들고 간다니까. 아, 난 기질이 없구나. 역시 나는 인내할 수 있는 기질이 안 돼. 그러면 기질을 키워야 되잖아요. 나는 인내할 수 있는 기질이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인내심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좋은 기회가 오는 종목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고평가될 때 여러분은 수익을 챙기고 또 다른 종목이 가서, 아, 2,000개라는 게줄 세우나 봐요. 여러분이 2,000개의 기업을 갖다 줄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아, 이제 들어가면 먹을 게 있을까요? 어떤 분은, 아, 유리방에 가면 지금 먹을 게 있을까요? 이러죠. 맞아요? 그죠? 아이고, 나는,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할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꾸 강의하는데 이런 걸 물어봐. 그죠? 이런 걸 물어봐. 아직은 가고 있네. 사실은 얘는 아직은 돈을 잘못 버는 기업이에요. 그죠? 아직은 나는 돈을 잘못 버는 기업. 수급만에 의해서 나가지요. 영업이익을 내나. 아마 다음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죠? 얘가 지금 나갔지만, 실제는 지금 수익은 형편없어요. 그죠? 영업이익 적자, 지금 5분기 연속 적자예요. 굉장히 나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치는 점점, 기업의 가치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주가는 근데 갈 수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기관 외교는 다 팔고 도망가고, 개인들만 이제 열심히 사고 있네요. 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 빠져나오시죠. 지지하고 나갈 땐, 차트상으로는 지지하고 나갈 때더 들고 가보는 거고. 야, 너 깨고 내려가냐? 그러면 그때는 차에 실은 나가시고. 그죠? 그래서 또 갑니다. 참 어렵다. 그죠? 제 유료원이었어요. 네. 지금 더전비전 아직 본인 안 했거는 들고 간대잖아요. 참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을 빨리 자르고 도망가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제이스티나, 아이고, 대주주 오너 지분이 53만 주 매도 주가 급락하는데, 이것도 무슨 대북 수혜주라고 또 그냥 사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덤비지 말아요, 제발 좀. 제이스티나 돈 벌어요? 뭘 벌어요? 돈도 못 벌어요. 근데 자꾸만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예? 제이스티나? 아유. 그죠? 제이에스티나? 아유. 너돈좀 보냐? 내가 돈 벌면 내 동업해 줄게. 그죠? 돈 벌면 우린 동업하자고요. 돈못 벌어.
그 동업 안 해, 이제. 대주주는 53원짜리 팔고 도망갔어. 야, 너 지분이 얼마나 있냐, 대주주. 20% 들고 있냐? 아이고. 근데 왜 팔고 도망갔냐? 왜 팔고 도망, 53원짜리 다 팔아버리고 돈좀 챙겼냐? 이렇게 했던 종목이 또 누구냐면 블루콤이 있었어요, 블루콤. 진짜 박살 냈습니다. 얘가, 여기서 있죠. 딱 6월 달에 아내와 동생이 주식을 12%를 다 잘라버렸어요. 8월 달에 남편이 또 팔았어요. 이야, 주식. 심각하죠. 지분은 아직도 많아요, 남편은. 본인 것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락을 해버렸어요. 우리 유리원들은 절대로 이거 만지지 마라. 진짜 이게 뭡니까? 몇 프로 하락했는지 상상을 해봐요. 12% 판 사람, 동생과 아내는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야, 지금 76%가 빠졌습니다. 템플턴이 못 사게 한 종목이에요. 끊임없이. 이거 사갖고 들어온 사람도 제 방에 많았어요. 이거 사갖고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지 말라, 제발. 큰일 난다. 그죠? 그래갖고 여기서 어떻게, 지금 76%가 빠졌으니 끔찍하잖아요. 동생과 아내가 여기서 팔고요. 이거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본인이 또10% 팔고요. 그래도 아마 40%는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76%가 빠졌으니 아주, 여러분, 투자한 사람 지금 끔찍하게 울고 있을 거예요. 무진장 많이 전문가들도 추천했어요. 템플턴은 절대 못 사겠어요. 왜? 신나게 나갔을 때왜 파냐? 진짜 좋은 종목이면 안 팔아야지. 더군다나 아내 지분과 동생 지분을 12%가 몇 프로를 팔아버렸어요. 진짜 무섭죠?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적이 좋아요. 아직도 이 회장님이 40% 들고 있고, 특별 관계인만 있고, 아내와 동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벌었을까요? 돈을 벌었을까요? 역시 실적 부진으로 갔구나. 본인은 알았던 거죠. 결국은 뭐였어? 엄청나게 76%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멋모르고 샀다가, 그죠? 아, 가겠지. 설마, 지가 반등해주겠지. 반등해주겠지가 이게 얼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종목,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몇 프로 빠졌는지. 에? 76%예요. 현대로템 살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제가 끊임없이 제발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현대로템, KTX 노래 부르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면 38,000원에 또 사고, 28,000원에 또 사고, 또 2만에 또 사고. 개인들은 그냥 제발 팔고 도망가라면요. 그냥 물타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KTX 엄청 좋다고. 한번 보세요. 외국인 팔고 보호예수 딱 걸렸지. 기관은 끊임없이 내다 팔았습니다. 개인은 끊임없이 매수했어. 개인만 잔뜩 얻어 터진 거예요. 얼마까지 떨었어요? 1800원. 41,000원이 1800원에서 뭐예요, 이거? 70%가 날라가 버렸어. 여러분, 이 투자 공부 안 하면요. 이런 일 비일비재 벌어지는 거예요. 거다 또 부채질까지 해. 물타기 하면 빨리 본전 찾는다고. 물타기 하면 빨리 본전 찾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물타기 하면 성공할 확률은 전혀. 추세 전환 갈때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언제까지? 모릅니다. 추세 전환 나왔어요. 매수했어요. 복구했겠죠. 여기까지 갔으면 다 복구했겠죠. 여기까지 갔으면 복구했나요? 이거 본전 찾으면 뭐해? 1년, 2년, 3년, 4년 동안 난한 번도 기회비용은 다 날려버렸는데. 그죠?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무서운 걸 모르면 큰일이다.
AIPT 또뭐 여기서 사가지고 그저 지 팔아서 사래. 지 팔아서 빨리 지 팔아서 나만 아는 호재가 있으니까 지 팔아서 사래. 전세금 빼서 사래.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물타기까지 시켰어.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을 맛이죠. 실제 있던 일이에요. 부실 종목 매수하고 나만이 아는 호재가 있다고 이 말에 물타기까지 해요. 아 빨리 물타기 하라니까요. 그래야 돈 번다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박살났지 뭐.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못 벌면 안 사야 되고요. 그죠? 안 사야 되고. 손절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처음부터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 좋은 종목 2,000개 중에 사면 골라서 살수 있는데 꼭 모질이를 사. 그죠? 그 많은지, 아, 전문가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전문가님 산 사람은 얼마나 속 부글부글 끓는데요. 제발 사지 말라는 뜻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도 많은데 왜 자꾸 부실 종목을 만지려고 그래요? 그죠? 추천을 받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서 돈을 못 보내. 점점 돈이 쪼그라드네. 삼성전자도 돈이 쪼그라들면 여러분은 안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점점 실적이 나빠지면 안 사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질 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만큼 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바닥에 사줬다고 자랑한들 다 소용없어요. 그죠? 저 간만우. 아휴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내가 샀어요. 아 정보 받았어요 정보. 여기까지 올라와서 아유 이제 더 이상 안살안 할랍니다. 뭐 4세대 뭐 통신줄에나 어쩐다라 그랬다고. 아휴 빨리 팔아요. 그만 먹겠습니다. 두번 다시 하면 내가 사람 아닙니다. 본인이 그래요. 그래서 잘라 먹었어요. 더 나갔었죠. 그게 뭐요? 정지 상장 폐지. 와 이건 뭐여다. 참 위험한 거다. 진짜 위험, 파티 게임 친구 말에 그냥 쏘가 넘어가지고, 그저 2억을 갖다 몰빵했어. 야, 이거 파티 게임즈 굉장히 좋은 종목이야. 사면 대박나. 대박나? 어떻게 하는 건데? 아이, 글쎄, 뭐, 이거 뭐, 저기, 뭐, 파티 게임즈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그거 대박나면, 야, 주식이 엄청나게 날아갈 거야. 그러니까 또 멋모르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가 2억을 몰빵했대요. 그래갖고 지금 깡통 나서 이게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제가 우연히 들어갔는데요. TV 그 아프리카 TV의 BJ가 막 욕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거 들어보다가 참 기가 막혀. 전문가가 저렇게 욕해도 되나? 어? 그따위를 추천해가지고 말이야 사람 죽인다고 제발 갓 빨리. 아 팔지도 못하는데 뭐 정지됐는데 뭐. 2억 그냥 물려서 고스란히 그냥. 2억을 벌려면 우리가 진짜 몇 년을 고생을 해야 돼요. 월급 타서 저축하려면. 그걸 한 입에 톡 털어놓은 거예요. 입을 딱 벌리고 한대 갖다가 다 줘버리고. 휴지 조각.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발 저 템플턴이 얘기하는 거좀 명심하시고. 그죠? 부실 종목 추천하면 제발 사치지 마요. 에? 주가는 가치에 수렴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합리성보다 감정에 근거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와 가격은 항상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저조한 실적 발표가 난 폭락이 오면 인간은 본래 생존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는 거예요. 그럴 때 불안과 비관의 상황은 그냥 거기서 돈좀 벌겠다고 부실 종목 쫓아가서 사니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인기에 따라 올라가고 위아래로 떨어지 올라가고 떨어가지고 떨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에 수렴하는 게 이게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개와 주인의 이론을 얘기한 앙드레 코탈리니가 돈은 버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동업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벤저민 그램도 주가는 단기적으로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울이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종목 인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가치, 내재 가치에 따라서 크게 갖춰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뒀다면 여러분은 좋은 종목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차트가 어때서 간다, 뭐가 장대 음봉이 있어서 간다, 여러분이 그것이 옳은 투자 방법일까요? 단기적으로 주가는 재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 가치 산정을 하나도 안 해보고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가치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더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것은 살펴보지도 않고 오로지 차트만으로 급등 나간다고 인기 많다고 샀다가 수도 없이 손실을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 단 한 주를 사더라도 기업 전체의 가치를 고려해서 가격이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해보고 회사를 통째로 살 마음을 갖다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식을 한 주라도 그 기업이 부실하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주가는 늘 기업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등락하더라도 기업이 지니고 있는 본래 가치로 되돌아오는 게 뭐예요? 평균 회계 원리잖아요. 주가란 기업의 가치를 따라다니는 개다, 그렇죠? 그죠? 주가란 기업의 가치를 따라다니는 개래요. 그래서 주시장이 아무리 변동성이 심해도 우량주 장기 투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진리가 200년의 미국 시장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굴지 말자. 단기 조정한다고 아파하지도 말자. 좋은 기업을 샀다면 기다리면 그것이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주가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지배를 받고 기업 가치의 고평가도 되고 저평가도 되는 거잖아요.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투자자의 차이는 뭘까요? 네?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투자자의 차이는 뭘까요? 투자 원칙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투자의 3원칙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차이다. 그러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 예? 이렇게 끊임없이 심리에 좌우되지만 기본 원칙에 투자의 기본 원칙에 딱 여러분이 기준을 삼고 장기적으로 가면 그저 저렴한 주식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기업 분석, 재무 분석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고 나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기를 탄탄히 쌓아간다면 투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누구 정보를 듣고 몰빵하거나 기업이 좋지도 않은데도 몰빵한다는 것은 내가 돈을 시장에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부, 저도 공부를 안 하고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시장은 언제나 탐욕과 공포의 잔이에요.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투자자는 마음 사업을 하는 거예요.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요.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다가 찔뽁하고 떨어지면 아유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좋은 기업은 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개인 투자는 주가 급등에 박스권에서 매수 가담하지 못하게 되고 상승한다고 주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들고 가지 못하고 조금만 조정하면 전문가님 나 60% 올라갔다 30% 조정하니까 잘라버리겠습니다. 맞아요? 재밌죠? 가다가 조정하면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단정을 해서 잘라버려요. 그 도로 나가버리면 아휴 내가 또 잘못 투자했네. 그래서 손절해요. 또 나가요. 손절이 정답일까요? 손절과 손절 아닌 거의 정답에 대한 것은 끊임없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싸움과 똑같아요. 그죠? 명인들과도 똑같아요. 트레이더 전문가는 손절하라고 그러고 장기 투자 전문가는 손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손절 안 할 종목을 사면 돼요. 그죠? 제롤드 로브는 손절하라고 그래요. 트레이더입니다. 켄 피셔는 손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다시 옮겨가서 다른 종목을 샀을 때 거기도 손절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메르스 점검요건. 끊임없는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행 사지 마세요. 들고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 사지 마세요. 꾸준히 여기서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누르고 때 매수 들어갔습니다. 올라갔죠. 다시 또 공매도 또 했어요.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주가는 이렇게 끊임없이 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했다면 조정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돼요. 이 고통을 참은 것만큼 어떻게 돼요? 수익은 깔고 가더라. 수익은 깔고 가죠. 그런데 못 들고 갑니다. 끊임없는 공매도로 주가의 급락을 가져왔다.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끈질기게 인내한 투자자는 결국 돈을 주워버리는 거예요. 아, 돈 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죠? 돈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돈 주셨어요. 유리온 삼촌이 셀트리온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요. 1,600만원치 주식을 줬대요. 돈을 안 주고. 8년이 지났는데 어땠어? 4억이 됐어. 참. 8949 했나요? 나는 주식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인테리어, 셀트리온에 인테리어 공사해 줬더니 돈을 안 주고 주식으로 주냐? 아, 우린 돈 없습니다. 주식으로 주겠습니다. 주식으로 줬는데 그게 4억이 될 줄을, 1,600만원어치가 4억이 될 줄을 어찌 알았나? 8년 후에. 야, 그런 투자라면 나도 하고 싶다.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엄청나죠? 그죠? 마지막,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싸다고 우기지 마라.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는 주식에 현혹되지 말자. 어떤 주식이 갑자기 싸졌다고 해서 무조건 잡으면 안 된다. 주식이 뒷걸음치고 있다면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는 거다. 경고의 사인을 주는데도 자꾸 칼이 떨어지는 것을 멈추고 나서도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조급증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인내는 황금이요. 성공의 영원한 동반자다. 참, 재밌죠? 맞아요? 만나 모르겠어. 그죠? 인내는 황금이요. 성공의 영원한 동반자라니까요. 그 말이 일리가 간다. 나도 그것이 확실히 믿음이 간다. 그런 사람 3번 한번 눌러보세요. 에이, 아닙니다. 그럼 4번. 내가 볼 때는 아닌데요. 그러면 4번. 그죠?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참지를 못해서 잘못되는 게 더 많아요. 그죠? 우리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참지 못해가지고 내 차를 뭐 감히 네가 앞질러? 야, 지방할 만한 무슨 티코가 내 BMW를 앞줬다고? 아이, 진짜 내 그 꼴을 못 봐. 쫓아가서 앞에서 탁 막아버리고, 그죠? 싸움질 하지요. 지난번에 참 기도 안 찬 게 어느 백화점에 젊은 친구가 가서 소나타를 갖다가, 중고 소나타를 갖다가 여성 주차장에 세웠어요. 아, 제가 근데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주차장 세웠더니 여자분이 딱 오자마자 뭐라 그러니, 이런 똥차를 갖다가 여기 대면 어떡합니까? 당장 빼요. 여기 여성 전용이. 그럼 남자는 못 되는 겁니까? 아니요. 남자는 못 되는 건 아닌데 이런 똥차는 빨리 빼버려요. 어디다 내 차 긁으려고 여기다 갖다 대느냐고. 난리 난리 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친구 둘이서 화가 엄청난 거예요. 여성 전용에 남자도 세워도 되는 거 아니냐. 세워도 되죠. 그렇죠? 못 세우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화가 나니까 자기 친구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외제차 있잖아요. 비싼 거. 2억 넘어가는 차들 갔다가 있죠. 불러왔어. 여자가 이제 백화점 들어간 사이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바짝 대갖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문을 못 열잖아, 이거. 긁을까봐. 그러니까 막 전화하고 난리 치는데, 전화 안 받지. 밖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참, 그랬더니, 그 사람 여자분 말대로, 똥차, 쏘나타, 이런 똥차는, 외제차를 긁으면 안 되니까, 당장 빼라고 난리 쳤던 여자가 딱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라는데, 전화를 누가 받아야지. 그죠? 전화번호 내놓고, 차 안에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딱 나가가지고, 차 빼시죠? 이거 차 되게 좋네. 그러면서 그걸 보는데 나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더니 여자가 딱 나오더니 거길 딱 타서 그 차를 타고서 운전을 하는 거야. 180도 달라지는 거야. 친장 얘기하시지.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댕겼어요? 야,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우린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떡하냐. 칼이 떨어지는 걸 멈추고 나서 싼 값에 살수 있는데 꼭 떨어지는 칼날 사라 그러죠. 우량주 떨어지는 칼날 잡으래. 오르기 시작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떨어지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것은 이미 많은 경우에 증명된 사실이다. 그것이 확률이론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유리원들만 얘기하는 건데. 클러스터 이론이라고 그래서 현금은 위험 없는 자산이지요. 그래서 비중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투자의 일부는 현금을 보유하고, 내 종목이 드디어 좋은 일이 떨어져서 올라가려고 폼을 잡네? 사야지. 싸게 깎아줬잖아. 그러면 돈이 더 벌리는데. 그거는 안 하고. 돈을 있는 대로 풀베팅해서 돈 없습니다. 전문가님, 나돈 없어. 솔브레인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요. 다 써가지고. 어떻게 저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험이 없다면 수익도 없다. 우리 가령 우리가 투자한 돈을 다 잃더라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야 여러분이 진짜 비중의 원칙을 지킨 거죠. 내가 돈을 투자해서 다 잃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은 내 삶에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남의 돈다 빌려다가 잔뜩 사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죠? 좋은 뉴스, 정보, 뭐, 접했을 때 더욱 그렇다.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돈 없는 다 끌어다가 갖다 진짜 샀다가 아주 코피, 쌍코피 되게 터지고요. 참, 떨어지는 것을 믿으면 주식을 팔아고, 주식을 사야 하는데 살때 사지 못하고, 날뭘 모르면 안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식장이 심리 게임이니까. 그래서 탐욕과 공포에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면 안 사야 되는데 그냥 가서 있는 대로 갖다 질러요. 더군다나 폭락하면 더 질러. 그래, 진짜 그런가요? 볼까요? 참 신기합니다. 투자는 큰 수익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기업을 살펴보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야 하면 기업에 대한 믿음과 여러분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펀드 매니저가 뉴스를 쫙 검색하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 가치 투자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한다고. 템플턴은 뭐라 그러지? 우리 이런데 절대로 잡지 마세요. 손만 빕니다. 손을 빈다는 건 뭐예요? 손실을 크게 입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볼까요? 주가가 폭락한다고 우량주라고 매수하면 떨어지는 칼날 잡다가 손실만 커지더라고. 떨어져,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어떡할 건데요? 그런데도 마치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돈을 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불리합니다. 또 볼까요? 떨어지는 칼날, 어떻게 하냐? 더 떨어졌는데, 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입니까, 미리? 알렉스님이 떨어지는 칼날이 미리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합니다. 또 장대음봉 나오면 우량주라고 가서 잔뜩 사. 그 다음날 장대음봉 또 나와버리면 아차 또 실수했네. 이것이 투자자들이야. 그래서 격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주가가 충분히 조정할 때까지 오면 매수하라. 우리 실제로 우리 유리원이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어제 제가 한가에서 그저 바닥에서 샀거든요. 잘했나요? 그 다음날 딱 이만큼 양봉 냈죠. 잘했나요? 천만에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니 전문가님, 아이 올라갔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내일 봐야 알지. 그죠? 어떻게 오늘 양봉 냈다고 그래서 잘했는지는 모른다.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자. 그 다음날 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장대 양봉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 떨어져. 아휴, 전문가님, 이제 안 할래요. 아, 장대 양봉 샀다 쌍코피 터졌네, 정말. 아, 하지 말라는 건꼭 해가지고 말이야.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사면 되는데 꼭 하지 말라는 건 해가지고 꼭 쌍코피. 우리 방은, 뭐죠? 떨어지는 칼날만 잡는 방입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제대로 알고 하자. 그래서 우리 생각을 뭘 갖고 있느냐,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머피의 법칙이죠. 여러분이 온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그거예요. 오늘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내 마음에다가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는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맨 노래를 슬픈 노래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제발 그 노래 좀 버려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생전 안 하던 짓을 해요. 이제 그걸 아는 거야. 뭘 알았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축복합니다. 아이고 공공님 축복합니다. 이러고만 댕기는 거예요. 그왜 그러고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 생전 그러지도 않은 사람이 왜 저리는 거지? 알고 보니까 비밀을 아는 거야. 상대방의 축복을 하면 자기도 축복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공공님 축복합니다. 아이고 공공님 아주 이게 버릇이 돼 버렸어요. 막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거야. 그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오늘 종목 진단은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종목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개 방송에서 종목 진단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에 또 올라가다 좀 조정받았나요? 예, 또 조정받았네요. 그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래서 이 종목 진단 30분 동안 또 이제 예,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이제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아이디는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궁금한 거 쓰시면 아, 그런 종목은 어떻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종목 진단 문제를 개별적으로 지금 마음대로 진단하는 것도 지금 금감원 법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그냥 그러면 그냥 제가 여러분의 이름 없이 그냥 종목이 어떻다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은 뭐 좋은 종목이죠. 그죠? 예, 좋은 종목인데 지금 떨어뜨렸네요. 아마 특히나 이제 그 요커들 때문에 아마 이 기업이 그 실적이 더 좋아질 거로 예상됐는데 좀 떨어졌네요. 2분기 실적은 또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면서 좀 떨어뜨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직은 뭐 보유할 종목입니다. 그죠? 들고 가셔도, 당장 지금은 떨어졌지만, 뭐 실적은 2분기 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대1 그 종목 진단은 불가능하고, 그죠? 아웃라인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종목들이 지금 조금씩 다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호텔신라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니까 뭐 문제될 종목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에코마케팅도 그렇죠.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것은. 빚도 없는 기업. 그죠? 빚도 없는 기업에서 떨어뜨렸네요. 또 어제는 이틀 동안 올랐는데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참 이런 게서 진단이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누구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이준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얘는 지금 지난번에 기업 분할을 하고 나서 상당히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서 좀 한 번은 잘라줬으면 좋았는데, 그죠? 여기서 지금 20일선 60일 깨고 내려가면서 부딪히면서 내려갔는데, 못 잘랐다면 바닥에 왔는데,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 외인하고는, 외인은 좀 매수를 가다보고 있어서, 이거는 비중을 줄여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비중이 그냥 가볍다 그러면 뭐, 망할 기업 아니니까는 들고 가도 괜찮은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여기서, 기업 분할하고 나왔죠, 여기서. 좀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함부로 제가 여러분의 아이디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뭐 들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볍게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만 줄이고 간다든지. 비중이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민엔진은 뭐 실적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니까 시장이 전체가 또 오를 떨어뜨리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민엔진 보면 떨어뜨렸네요. 많이. 우량한 기업입니다. 얘도. 그죠?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다 시장이 떨어지고 떨어진 거지 이 기업이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이런 기업들은 뭐 제가 봐도 휴대폰 도용 방지 서비스 돈을 워낙 잘 버는 기업이라서 그죠? 추세가 전환해서 갈 때 더 산다는 생각하고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몇 종목만 더 진단하고요. 다음 서진 시스템 당연히 뭐 가는 종목이니까 들고 가야 되죠. 그죠? 서진 시스템은 지금 5G 장비 주도주니까 다 가야 되겠죠? 단가가 높아서 꼭대기 가서 샀나 보네. 여기가 자꾸만 가서 전부 다 여기서 산 사람이 많아요. 왜 여기 가서 전부 다 그걸 여기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여기서 추천 나갔나요? 전문가 방에서 여기서 추천 나갔나 봐요. 더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따라가서 사는 건 안 좋죠. 그죠?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PBR이 벌써 5.6 여기 갔으면 어떤 6, 7 정도 됐었는데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누르고 나서 조정하고 나갈 때 사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든지 그죠? 조정하고 나갈 때 산다든지 이렇게 올라가서 사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장대 양봉 나갈 때는 장대 양봉, 장대 원봉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부터 올라가서 잘라 먹은 건 몰라도 장대 양봉 따라가는 건 절대, 아, 장대 양봉 가면 어떻게 떨어지죠? 가는 게 어떻게 떨어지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그죠? 재밌네. 아니, 어느 분은 유료원인데 무료 방송에서 질문을 하시면 어떡해. 그죠? 아, 유료 방송 시간에 질문하면 더 편하지요. 무료 회원들 질문하라 그러고. 그죠?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그죠? 네. 삼화콘덴서는 아마, 그죠? 이게 전기차 관련주라서 이제는 또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요? 그죠? 아직은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사가지고요 1650%를 낸 종목이에요. 너무 고평가됐었기 때문에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갈 때는 실적도 괜찮아요. 깨고 내려갈 때는 비중 축소해야 돼요. 다시 올라타서 나가면 들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전기차에 관련된 거니까 이게 이제 전해질 만드는 회사,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세는 차트로서는 그래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도주로 그렇다는 거고요. 아모텍은 이제 수혜를 보드니까 들고 가봐야 되겠죠? 장기로 생각한다면 뭐 나쁘지 않겠죠? 장기로. 이거 7년 동안을 오죠. 배당락 권리락, 배당락 권리락, 배당락 권리락, 배당. 이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죠?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예, 무상증자를 주면서 계속해서 배당 주고. 참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죠?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추세 전환하면 한번 분할 매수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궁금하신 게 뭐예요? 그쵸? 이제 면세점 허가를 6개 또 해준다고 그래요. 당장 뭐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죠? 그것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그래서 호텔 신라가, 예, 조금 조정받았다가, 그죠? 조정받았다가 다시 나가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그죠? 그때가 이때였나요? 조정받을 때가. 이날이셨을 거예요. 면세점 허가 내준다고 해서 이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보다도 지금 시장이 나빠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예, 위대한, 뭐죠? 시장이 나빠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타격이 우려될 수 있지만, 그죠? 뭐, 야, 화장품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또. 만약에, 그죠? 비중을 한번,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비중을 반 정도 줄이고 가시는 것이 다시 재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아 보여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특히, 사실은,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두 개의 이게 이제 화장품 원료 만드는 기업이 두 개가 대봉 LS, 그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대정화금. 이것이 이제 화장품 원료 만드는 회사들인데, 사가지고, 이거는 얘는 아주 이쁘게 나갔네. 고맙다, 얘야. 그죠? 아, 유령들이 들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이 중국에서도 이제는 자기네 화장품을 싸게 만들어서 원료를 사다가, 그래서 이제는 중국 화장품도 많이 팔리다 보니까 우리 화장품이 힘을 못 쓴다.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이게 누구죠? 마스크팩 주로 만드는 팟, 뭐죠? 제이준도 그래서 못 나간 거예요. 걔네들은 마스크팩만 이제 회사를 분리시켜서 한다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던 거예요. 제이준이 원래 마스크팩 전문 회사니까. 중국인들이 마스크팩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 제이준 말고 삼성 LS가 그것이 이제 코스메틱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옛날에 명동에서 중국인들이 와서 싹쓸이 해갈 정도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었거든요. 파트로는 당연히 뭐 전망을 뭘 자, 그죠? 파트로는 정말 좋은 기업이죠. 예상도 아마 2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지금 갤럭시 S10에 대해서 오늘 잠깐 뉴스 나왔는데 일본의 그 삼성 전시관이 있죠. 갤럭시 10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인쇄도 되고 3층 건물로 된그 삼성전자 갤럭시 전시관이 네, 그것이 지난 한달뭐 80일 동안에 갤럭시 S10이 100만 대를 팔았대요, 우리나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몰라요. 원래 4천만 대를 예상했었는데, 전 세계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FIA 제재 때문에 6천만 대갈 것이다. 그런데 갤럭시 폴드가 나오고, 또 갤럭시 노트, 9월 달에 갤럭시 노트 10이 나오죠. 어떻게 얼마나 팔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망은 나쁘지 않다. 따라서
보유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2분기 실적도 또 좋아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죠? 다스코 유진 기업 다 나쁜 기업 아니고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대한유팜 손절해내 꼭대기에서 샀나요? 뭐 손절해요? 여기서 사셨어요? 그죠? 올라갔다 떨어지지. 들고 가시면 되지. 아, 바닥 잡았는데 뭐 그죠? 올라갈 일 뿐이 서 있어요. 올라갔다 눌렀다 더 간다 그러면 더 사면 되지. 안 팔어. 여기까지 할까요? 종목은? 어유 복절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제가 그래서 종목 진단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개인 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 지금 금감원에서는 1대1 종목 진단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번에 이제 교육을 7월 18일에 교육을 받아봐야 알겠는데요. 교육 때 아마 무슨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될것 같아서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끌어가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엑스원에서 템플턴이 끌고 가는 매뉴얼, 투자 지침 매뉴얼이 있습니다. VIP. 제가 하나씩 보면 저는 기본 원칙 같아요. 주식 투자 3원칙에 근거해서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의 원칙, 포트폴리오 전략, 피라미딩 전략, 추천 종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7개, 8개까지 지금 갔나요? 이렇게 해서 원래 일일이 설명을 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진행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중의 원칙이죠. 주도주가 아니면 10% 이상 안 담습니다. 매수 방법은